이것도 이젠 자주 보니까 그닥 무섭지도 않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책메트라고 합니다. 키우는 일본인 영시랑 플레이. 이번 파트로 몇 번째 파트지?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번 파트에서 말이죠? 네, 드디어, 까진 아니지만, 엔딩 중 하나를 또다시 해설을 했네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이 루트를 해설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태까지 돌아왔습니다만, 양초도 꽤나 모여있는 상태고, 뭐라고 할까,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제는 그 성장률 같은 것도 꽤나 이제, 뭐라고 할까, 쉽게 쌓이게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닥 시간이 안 걸렸네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남은 엔딩은 두 개지만, 그두개 회수하는 것도 그닥 오래 걸리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실황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콧소리를 좀 듣고, 콧소리를 한다, 노래 소리를 좀 듣고. 네, 이 컬렉션 화면 같은 데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브금 있잖아요. 이 브금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 뭐, 이브 브금이다, 라는 식으로 막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우긴다고 해야 되나? 이거, 이브 브금인데 이렇게 막 써도 되나요? 라고, 잠깐만. 잠깐만. 이상한 데 들어가 버렸다. 잠깐만요. 여기 커트! 여기 커트! 들어왔다. 깜짝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위에 있는 광고를 눌러버렸어. 네. 일단은 얘기를 계속 하자면, 지금 이 흘러나오고 있는 브금을, 뭐, 이브 브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브금 자체는 뭐 저작권이 없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브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브 브금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브 브금이다 같은 식으로 뭐 다른 프리오더 게임에 나온 브금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로서는 좀 뭐라고 할까 씁쓸한 게 없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살짝 참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따라 좀 코가 막히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날지도 모릅니다만, 일단 진행할게요. 진행할게요. 네, 여기에 오는 것도 이 장소에 오는 것도 세 번째입니다만, 운명의 선택. 우린 이제 관용 엔딩이랑 거절 엔딩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성불입니다. 은근히 긴 듯하면서도 짧았던 이 일본 인형 실황도 이제 곧 엔딩을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럼 가보도록 하죠. 성불. 정말로 이걸로 괜찮아? 물론이지. 나의 딸이여, 부디 성불하기를. 어찌 될까? 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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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닥 달라지게 뭐라고 할까? 그냥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할까? 엄마, 엄마. 구냐구냐해. 구냐구냐는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 뭐 흐물흐물해. 얼굴이 흐물흐물 없어지고 있어. 사라지고 있어. 사라지는 걸까? 하는 건가? 성불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가? 모습 자체가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 건가? 일단 변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거 예전에 한번 보지 않았나? 똑같은 건가? 아닌가? 뭐, 의외로 뭐라고 할까, 평범한 듯한 모습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할까, 당황스러운 게 없지 않게 있기도 합니다만, 뭐, 그러면 양초가 지금 꽤나 모여 있어요. 양초도 꽤나 모여 있고, 그리고 성장률도 꽤나 이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진화시킬까? 모처럼이니까 가만히 냅두는 패턴 한번 보자. 이제 올 테니까. 아마도지만. 왔다, 왔다. 흐물흐물.
여러 가지가 흐물거리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하나 체크했으니까 가도록 합시다. 키우는 것도 쉬워지니까 엔딩 보는 것도 쉬워지는 것 같네요. 어찌될까? 아, 너무 녹아서, 너무 녹아서 해골이 뼈가. 엄마, 엄마, 봐봐. 엄마 같은 미인씨 될 수 있을까? 아, 됐을까? 됐을까? 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거나 하지 않은 정말 자연 미인인데.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없다고 할까? 피부 자체가 없는 게 좀 문제긴 하겠지만. 어디 보자. 이제 어떻게 변할까? 자, 와라! 변형! 아, 그닥 크게 변하진 않네요. 녹이 쓴 것처럼 되어 있다. 으흐.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이런 거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캐리비안의 해적은 안 봤지만. 재미는 있다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 너무 빠르게 진화시키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뭐라고 할까? 아, 그래도 뭐 빨리 진화시킨다고 해서 금방 엔딩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루트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진화시키는 게 총 6개랑 말이죠. 6개인가? 6개구나. 6개니까 아마도 앞으로 4번 진화하면 또 엔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가면 너무 빠르게 엔딩 보는 거 아닐까? 그러면 좀 시시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번엔 놀지 않는 패턴으로 심령 현상을 여전히 여기서 발음 꼬인다. 심령 현상을 하나 해소할게요. 여기서 안 놀아줄 때마다 갑자기 소리가 없어지는 게 살짝 무섭단 말이지. 따레모 아송데 크레나이노. 그러고 보니까 너 해골인 상태일 텐데 혓바닥이 있나? 발음을 할 수가 있나? 말을 할 수가 있나? 살짝 미스테리. 오케이. 네, 따레모 아송데 크레나이노는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왜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거야? 그런 느낌의 말이에요. 느낌의 말? 뭐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 라는 뜻. 죽었어! 우리 딸이! 엄마, 엄마, 얼굴 떨어졌어. 대굴, 대굴, 대굴 하고. 성불을 하는 건가? 그닥 성불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 느낌 살짝 기묘하다. 고고고고고고고고. 이런 얼굴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귀신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귀신을 뭐라고 했더라? 딱히 이름은 없나? 엄마가 주워가지고 얼굴에 껴줄까, 우리 딸? 그렇게 해줄까? 해골의 살짝 표정이 안 보여.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살짝 표정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양초도 금방금방 모이고 양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성장도 금방금방 되고. 좋은 상태네요. 그럼 모처럼이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금방 엔딩을 볼 것 같으니까 하나의 패턴마다 이제 하나씩 그 현상들을 하나 보자. 그러는 게 낫겠다. 그럼 이번엔 가만히 냅두는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목뼈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붙여질까? 붙여질 것 같기도 한데, 잘하면. 아닐까? 뼈에다가, 아, 뼈라고 해서 상관은 없나? 오! 흔들흔들흔들! 여호호호호! 그런 식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난 어디 만화에
부르기 생각나는구나. 부르기라고 말해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아, 100개 정도 쓰나? 키워지는데. 100개 정도라. 많이 역시 안 드네. 나중엔 한 50개 정도로 쳐지겠다. 아래. 왜 이렇게 쓰러져가지 우리 딸? 왜 그러니? 엄마, 엄마. 이제 다치 것도 돼. 아, 이제 설 수가 없어. 오이샤. 의사 선생님한테 가고 싶어. 살려줘. 아파하고 있는 건가? 그렇구나. 쓰러져 있으니까 해골 쪽이 메인으로 보이는구나. 성불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나 이제 설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힘이 없는 것 같네. 아마도 힘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 거 아닌가? 이제 저주의 힘은 우리 딸 녹아내리고 있어. 이제 우리 딸에 있는 우리 딸에게 있던 그 저주 자체가 성불이 돼가지고 없어지려 하고 있는 걸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몸을 바치고 있던 힘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서 있을 수가 없게 됐다든가 그런 걸지도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양초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지? 마지막 진화까지? 지금이 네 번째 진화인가? 네 번째네요. 그렇다는 건 이제 두 번 남았네. 예상외로 너무 빨리 진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닐까 싶은 걱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하나 현상 회수할게요. 현상? 심령현상 회수할게요. 의외로 금방금방 아무리 성장률이 올려... 현상도 빨리 왔다. 오... 여호호호호호. 어서오세요. 회수 뭐라고 할까. 심령영상 회수하는데 살짝 시간 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됐네. 이대로 가면 영상 시간이 10분도 안되는 그런 짧은 영상이 될지도 몰라. 뭐 그건 그거대로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지금 이 모습에 해골이 모습에 딸이랑 놀아주는 건 이건 놀아준다고 할 수 있을까?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봐요. 위에 게이지. 게이지도 이것도 한 번에 꽤나 많이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버 타임도 이제 꽤나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이제 하나 남은 엔딩도 이런 상태로는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진화시킬게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좀 걸린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걸리지만서도 앞으로 두 개, 아 그래도 엔딩 보려면 세 번인가? 세 번 진화를 시키기 위해선 한 번은 양초모로 갔다 와야 될 것 같기도 하다. 자 쓰러진 다음엔 먼지가 되어 사라졌어 우리 딸이. 그럴 수가. 지금까지 키웠던 딸이 먼지가 되어서. 엄마, 엄마. 오모이데 추억 잔뜩 고마워. 행복 잔뜩 고마워. 잘 있어. 에? 우리 딸! 성불했나 우리 딸? 그럼 이 루트는... 떨어지면 안 보이게 떨어질 줄 알았더니 보이네. 성불을 한 건가? 그럼 이 루트는... 해피엔딩? 아 그래도 우리 딸이... 새까매졌어 우리 딸. 묘하게 얼굴이 보이나? 아닌가? 여전히 안 보여. 이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엄마 입장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피엔딩일지도 모릅니다만 뭔가 개운치가 않단 말이지.
그럼 일단 아까 전에 무슨 패턴 봤더라? 놀아주지 않는 패턴 봤었나? 그러면 가만히 냅두는 패턴을 이번엔 보도록 할게요. 왔다. 오. 미묘. 그닥 무섭지가 않아서 미묘하지만 그래도 뭐뭐. 이제는 무섭다기보다는 살짝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해골만 남겨두고 이렇게. 네, 그럼 앞으로 두 번인가? 한번 지난 다음에 또한번 지나라 하면 이제 엔딩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았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일본 인형 실황도 이제 다음 파트면 드디어 최종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게임 자체가 이제 업데이트 식으로 또 그게 되는 게임이어가지고 나중에 또 뭐가 추가될지도 모릅니다만. 어레? 살짝 리액션을 이상하게 벌었어. 엄마, 엄마, 울지 마. 나 엄마의 곁에 있을게. 괜찮아. 보고 있을게. 확실히 우리 딸 엄마를 보고 있구나. 보고 있는데 눈알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딸. 슝! 아, 살짝 늦었다. 오, 화면을 이렇게 해골로 가득 차고 있는 이 느낌. 기묘하네. 이걸로 이제 다음으로 진행하면은 엔딩일 텐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성불을 한게 아닌가? 성불을 한줄 알았더니 뭐라고 할까 돌아왔다든가? 마치 애완동물을 잃어버려가지고 아 이제 우리 아이랑은 만날 수 없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몇 킬로미터나 되는 그 길을 뛰어가지고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몇 번은 들은 듯한 애완동물의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돌아온 걸까? 이걸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고 다음 루트에서 또 여섯 번 진화를 하니까 이걸 일단 끝이긴 하다. 이걸로 끝이네요. 200개로 모자랄까? 아슬아슬하게 될까? 아, 모처럼이니까 그러면 살짝 쭉 놀아주면서 피버 타임 한번 보고 싶다. 이 상태로 피버 타임 하면은 이제 또그 뭐라고 할까 피버 타임 계속 피버 타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보답을 받을 때그 양초의 보답을 받을 때그뒷 배경에 지금 인형의 상태가 이제 비치잖아요. 비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그 상태가 되면은 뒤에 이 모습이 비친 채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싶네. 뭐 금방 게이지 채워지니까 바로 봅시다. 보답해줄게. 우. 아 역시 기묘해. 우리 딸 기묘해. 뭐라고 할까 우리 딸 되게 다양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귀여웠다가 예뻤다가 무서웠다가 징그러웠다가 기묘했다가. 오케이. 이걸로 아마 엔딩이겠죠? 아마 부족함은 없을 거야. 아, 살짝 모자랄까? 아, 아니다. 괜찮겠다. 이걸로 인해서 성불 루트의 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파트 따라 좀 뭐라고 할까? 이걸로 이제 엔딩인 걸 너도 알고 있는 걸까? 잠깐 코멘트 하려고 이제 양치 주는 거 잠깐 멈췄는데 그때 딱 이제 왔네. 네, 뭐 오늘 이번 파트 따라 좀 코가 맹맹한 소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만
뭐 평소에도 그런 게 있긴 한가? 뭐 그렇습니다만. 갑시다! 걱정하지 마. 언제라도 어디에서도 누구랑 있어도 뭘 하고 있어도 제대로 보고 있을게. 성장한 것, 아 성불한 것으로 나올 수 있었어. 앞으로는 어플을 가지고 놀지 않을 때도 계속 함께야. 어플을 지워도 괜찮아. 지울 곳 함께야. 저기 죄송해요. 저 실제로 소름 돋았어요. 아 불싸. 이거 이제 게임 안 지워지는 거 아닌가? 게임 지우려고 하면은 막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리얼로 살짝 소름 돋은 게 있었는데. 아, 뭐 괜찮겠지? 그냥 무섭게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설마 그런 걸까? 포기하지 마라. 당신이라면 분명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새로운 운명의 선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남아 있는 네 번째 엔딩을 회수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성장률은 100%에서 150%로 뭐 보답 확률도 150%가 아니구나. 250%로 보답 받는 것도 250%가 됐네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아 뭐 그래도 이제 성장률이 꽤나 많이 올라가가지고 금방 키워져요. 키우려고 하면 지금 양초가 227개 있는데 뭐 시험 삼아서 한번 줘보면 한 18개 정도를 한 번에 진화를 해요. 금방금방 이제 진화를 하게 되어가지고 뭐 이건 됐어. 봤으니까 이것도 봤고 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엔딩 회수하는 것도 금방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번에 제가 좀 양초 모으고 여기까지 6가지 머리가 있는 데까지 진화를 하고 그렇게 가는데도 한 30분쯤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지금은 한 20분? 10분? 10분은 아니겠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세 번째 엔딩까지 회수를 완료했네요. 갑자기 목이 막 깨진다. 뭐지? 저주 탓인가? 줄곧 함께야 엔딩을 해설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엔딩은 네 번째 엔딩이 되네요. 네 번째 엔딩이라 과연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지 꽤나 기대가 됩니다만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시간이 좀 짧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의 시작은 언제나처럼 여섯 머리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네 번째 엔딩을 후딱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멈춘 거였다.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로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